혼자 사신 지 꽤 되셨죠? 좀 됐죠.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 이런 거 없어요? 전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밥 먹을 때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다음 그 음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재료를 구입한다. 잔반 뭐 남고 이런 거. 저는 무조건 빵이요. 저서 빵. 아니 이동건 씨가 보낸 자리에서 아 없다는 데고 왜 생각을 하면서 재료를 구입한다. 잔반 남고 이런 거. 네. 없다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형사이도. 없다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기 때문에. 아, 뭐라도 없을까요? 네. 아, 뭐라도 하나. 설거지는 그럼 바로바로 하세요? 아니면 좀 쌓아두고. 식기세척 줍기로. 식기세척 줍기로. 그만해. 수건을 빨아서 뭐 방에다가 잘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제습 효과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제습이요? 가습이죠, 가습. 제습이요? 가습이죠, 가습. 의미가 전달이 됐으면 됐죠. 제습이 뭐래요, 그. 아, 제습에 대해서 몰라? 근데 제습 없게 해서 왜 그래요? 제습이 없다. 정말 진짜. 사람한테 제습 없다니. 최악의 왼쪽 귀 오늘은. 테스트 해본 거야. 네. 아시나 해서. 테스트. 야, 해피레스부터 진짜 너무 많다. 아, 네. 근데 캔도 이제 첫 독립해가지고. 아, 이번에 집을 장만하신 겁니까? 아, 아니야. 산 건 아니고 이제 전세? 전세로 46평인데. 어우, 야. 네, 좀 큰 데로 갔어요. 커요, 크지 않아요? 네, 좀 크다. 아니, 커요.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네, 그냥 너무 좋아서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바닥에서 그냥 자고 허리 아프고 등 아파도 그냥 바닥에서 자고. 혼자 네, 그래서 막 딱 창문으로 딱 보면은 이제 남산 타워 보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동네가 어디야? 네, 맞아요. 저 한남 쪽. 어우야. 아니 그죠 조성 씨도 이제 혼자 산 지가 꽤 됐잖아요. 나 네, 저는 그런 좀 노하우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집에 있는 걸 안 건드려요. 거실이나 이런 데도 괜히 건드리면 쿠션도 치워야 되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에 그냥 앉아 있죠. 아 진짜로 이불도 뭔지 알죠? 치우고 있으니까 주방도 안 건드려요. 그냥 눈으로만 봐.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냥 모델 하우스처럼. 모델 하우스처럼. 그냥 살림을 아예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 TV도 저 끝에서 봐요. 이렇게 보고 끄고 방에 가서도 이불도 그냥 안 덮고 그냥 이렇게 자고. 아 진짜. 네 진짜로. 참 결혼 늦게 하겠다. 아 진짜로? 네 그러면 안 돼요.